자, 안녕하세요. 화폐 시간에 림바 인사드립니다. 자, 화요일에는 패턴, 화요일에는 패턴을 뜨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만드는데 명품 옷을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려면 패턴을 잘 떠야지만 명품 옷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급 이상 되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저 림바가 명품 옷을 어떻게 카피하고 어떻게 패턴을 뜨는지 보여드리는 시간이고, 그거를 잘 따라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화요일엔 패턴을 뜨자. 화요일에는 패턴 뜨자라는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뭘 하려고 하냐면 원형 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제일 옷 만든 거에서 빨리 포기하는 과정이 패턴이에요. 어려워서. 대학교에서도 패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99명이고 1명 정도 좋아하는데, 그런데 왜 이 시간을 하냐면, 제가 이 시간을 안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구독자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런 댓글이 올라왔었어요. 립바는 패턴을 팔기 위해서 패턴 뜨는 걸 가르쳐 주지 않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닌데. 그 패턴 제 사이트에서 요즘에 뭐 4-5천원짜리 패턴 팔아가지고 제가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이런 그걸 듣고, 그러면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패턴을 팔기 위해서 안 가르쳐 드린 게 아니라는 거를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 패턴 뜨는 것을 쭉 웬만한 편집 과정을 최소화하면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쉽게끔 뜨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데 그래도 어려울 거예요. 왜? 산소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스커트 원형 뜨는 방법서부터 제가 한번, 지금서부터는 멘트 없이 나중에 멘트를 넣을게요. 그냥 쭉 뜨고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스커트 원형서부터 한번 떠볼게요. 자, 먼저 어떤 걸 만들려고 하면 기본 스커트 도시카 제가 잠깐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앞판에 다트 있고 뒤에 중심에 지퍼 있는, 그 다음에 뭘 만들든지 필요 치수가 있겠죠. 필요 치수는 허리 26, 힙 36, 기장 17이에요. 자, 그럼 떠볼게요. 제일 먼저 밑단, 종이의 밑단서부터 17인치까지 올리세요. 거기 올린 점이 허리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기장을 놓는다.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허리에서부터 7인치를 내려준 점, 여기가 힙선이 돼요. 7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분의 허리 플러스 1과 2분의 다트량, 1과 2분의 1은 다트량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허리,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패턴은 네 쪽이 있어요. 앞판 두 쪽, 뒷판 두 쪽, 이렇게 해서 네 쪽인데, 저희는 앞판 한 쪽, 뒷판 한 쪽만 뜰 거예요. 그래서 재단을 할 때, 재단할 때 두 장을 떠가지고 펼쳐주면은 앞판을 굳이 왼쪽 오른쪽을 뜨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4분의 허리를 뜨는 거예요. 자, 패턴에서는 무조건 4분의 몇이 많아요. 자, 그렇게 4분의 허리를 놓으면은 26이에요. 6과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1반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4분의 힙은 힙이 36인치니까 9인치가 될 거예요. 허리는 이 6반이었고 힙은 9인치가 되는 거죠. 4분의 힙이니까. 그래서 곡자로 저렇게 허리와 힙을 연결시켜 주시고, 힙에서 그대로 내린 선을 H라인이라고 그러고, H라인에서 반인치 안으로 들어온 선을 들어와서 곡자로 연결시켜 줘요. 곡자로 힙하고 연결시켜 주면 타이트 스커트가 돼요. 자, 그리고 H라인에서 1반 정도 바깥으로 나간 선과 힙하고 연결하면 안 돼요. 골반, 제일 튀어나온 골반. 만약 힙하고 연결하면 이런 모양, 힙까지 맞다가 뻗치는 그런 스커트가 되는 거고, 힙은 A라인은 골반하고 연결시켜준다. 그 다음에 이제 다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다트는 허리 눈대중으로 하셔도 돼요. 3등분 정도를 해서 선을 이렇게 그려줘요. 직각을 꼭 맞춰주시고요. 자, 그래서 앞 중심에 있는 쪽이 다트가 좀 길어요. 앞 중심에 있는 걸
4인치 정도를 잡고 작은 쪽을 3인치 정도 잡을게요. 이거는 디자이너들 패턴 하신 분들이 마음이에요. 4인치로도 이 기장은 예쁜 쪽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다트는 앞에 있는 애가 긴 애가 1인치를 다트를 표시를 해서 1인치 잘 보세요. 1인치를 해서 홀쭉이 곡자로 홀쭉이 앞판은 홀쭉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옆에는 반인치 홀쭉이 다트가 그럼 두 개를 합치면 1반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거진 앞판 다 끝났어요. 앞판 다 끝났고요. 잠깐 설명 하나 더 드릴게요. 힙이 왜 홀쭉이를 쓰는지 이유를 잘 드리면, 자, 미스곡은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미스곡하고 부인곡은 이렇게, 부인은 이렇게 써요. 그러면 미스하고 부인 차이가 이만큼이 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하면 1인치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요.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 골반에 살이 있는 사람한테는 패턴이 편해지는 거고요. 자, 그렇게 앞판을 잘라 주신 다음에 다 앞판을 뜨시면은 종이 하나를, 깨끗한 종이 하나를 끝부분 앞부분에 앞하고 밑단을 딱 맞춰서, 저 같은 경우 자석을 올려놓고 고정을 했는데 자석이 없으면 눌림돌로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밑에 앞판 패턴이 다 비칠 거예요. 허리가 비칠 거고 힙이 비칠 거예요. 그럼 그려주세요. 똑같이. 자, 그 다음 곡자로 옆선도 비치죠. 눈에 이렇게 보면은 종이에 비칠 거예요. 그럼 H라인도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A라인 하고 싶으면 A라인 똑같이 카피하시면 될 거고요. 자, 허리서부터 6인치 내린 데가 지퍼선이에요. 허리서부터 6인치 내린 데가 지퍼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허리를 한 4분의 1 정도 살짝 쳐주시고, 앞판 허리선에서 반인치 정도 내려서 곡으로 옆선하고 연결시켜주는 거. 이거 자세히 잘, 이거 헷갈려 하신 분이 많으니까. 그리고 반인치 내린 데에서부터 직각 맞춰가지고 3등분 다트 잡는 거. 1인치 하나, 반인치 하나. 똑같이 앞판처럼 잡는데, 얘는 뚱땡인 곡이에요. 아까 홀쭉이 곡을 썼는데 이번에는 뚱땡이 곡을 써요. 이번에는 곡을, 볼록곡을 써주는 거예요. 요거 왜 그러냐면 뒤에 부분은 살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앞판, 뒷판 다 뜨신 거고요. 잘 잘라주시면 되는데, 뒷판 그거 할 때 꼭 신경 써야 되는 게 반인치 내리는 거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반인치 내려서 잘 이렇게 자르는 것도 이렇게 잘라야 돼. 반인치 내린 점을 잘라야 돼. 위에서는 필요 없어요. 이젠 이렇게 잘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천천히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잘 하신 다음에 패턴을 H라인으로 원하시면 H라인으로 잘 잘라주시면 기본 원형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시도해 보시고요. 자, 그럼 바로 바지 패턴 한번 가볼게요. 자, 바지 패턴 뜨기 전에 먼저 여기도 간단히 도식화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바지 도식화로 제가 그려보면은 사이즈를 얘도 허리 26, 힙 36, 기장 35로 잡을게요. 항상 기장을 먼저 놓는 거겠죠. 기장을 종이 끝에서부터 해서 35인치까지 기장을 체크해 주세요. 왜 두 번 쓰는 거냐면 평행하게 그럼 삐뚤어지지 않으려고 두 번 이렇게 선을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올린 데가 허리가 되는 거죠. 허리서부터 스커트는 7인치 내렸는데 얘는 먼저 힙을 내리는 게 아니라 미디를 내릴 거예요. 미디는 4분의 힙 빼기 2분의 1 정도 해주시면 돼요. 4분의 힙 빼기 2분의 1. 자, 9인치에서 그러면은 2분의 1 빼니까 8반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인치 내린 데가 힙선인 거고 미디선하고 힙선은 틀려요. 미디는 4분의 힙 빼기 2분의 1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분의 힙 플러스 지금 미디 나가는 거, 불이 나가는 거 설명하는 건데 잘 보세요. 불이는 12분의 힙 빼기 4분의 1 정도라고 하면 너무 어렵죠. 그리고 기억하지 마시고요. 자, 그냥 외울게요. 5 사이즈는 141, 66은 185. 이게 더 어렵다고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분수가 나오니까. 그래도 한번 자세히 보고 외우세요.
88은 185, 99는 143. 불이 나가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4분의 10에서 불이 나가주는 거예요. 요거 그냥 조금만 외워주세요. 헷갈리니까 자기 것만 알고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분의 힙 나갔던 미디에서 나갔던 데를 똑바로 올려주시는 거고, 그리고 접을 건데 잘 이거 잘 보세요. 불이 나간 데하고 종이를 딱 반 접어주시는 거, 이게 레지키선이라고 주름선이에요.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바지 부리를 한번 놔볼게요. 아, 허리 한번 먼저 할까요? 허리는 4분의, 그 스커트 했던 거랑 똑같아요. 4분의 웨스트 플러스 다트 일반. 스커트 했던 거랑 똑같이 나가고, 힙 부분, 7인치 내린 점하고 힙하고, 곡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다트는 레지키선 중심에서 먼저 다트를 하나 잡아요. 1인치짜리를. 한 3반에서 4인치 다트 내린 다음에 직선을 그려주세요. 자, 거기하고 옆선하고의 중간에 또 다트 반인치짜리 다트 하나 잡아주시는 거예요. 한 3인치 정도 다트 내려서 하나 잡아주시면 돼요. 자, 주머니는 사선 주머니 같은 경우 1인치 들어가고 6인치 정도 내려서 뭐 주머니를 넣고 싶으면 표시하면 되고요. 바지 부리는 7인치로 제가 할 건데, 그럼 양쪽 3반, 3반 나가서 표시해 주시면 되고, 허리서부터 무릎까지가 보통 18인치에서 뭐 19인치 정도 되니까 한 무릎을 재서 표시해 주셔도 되고요. 무릎까지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부리까지, 지금 미디서부터 부리까지 연결하는데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부리에서 반인치 정도 내린 데서 한번 연결을 시켜주고 곡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요거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에 무릎선 옆선하고 똑같이 치수를 재서 옆선 표시해서 그려주시면 되고, 자, 옆선 곡도 어려워해요. 반지 바로 긋는 거 아니고 반인치 정도 살짝 위로 그려주시고, 거기까지 갈 건 아니지만 위로 그리고 그대로, 자, 보세요. 자, 돌릴게요. 자, 그대로 돌려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요거 한 두 번 세 번 돌려서 꼭 해보세요. 막상 뜨려고 그러면 어려우실 거예요. 한번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곡으로 연결, 이렇게 돌려서 연결. 요거 자세히 보세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잘 확대해서 잘 보시고, 자, 바지는 암홀자로 곡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앞판이 됐으면 앞판을 자를게요. 지금 바지에서는 양쪽 옆에 부리하고 연결시켜 줬던 데들 지금 자르고 있는데, 여기 부분을 곡을 여러분들이 할 때 곡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한 두 번 세 번 한 뭐 계속 보시고 저랑 똑같이 되는지를 잘 보세요. 곡을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앞판에서는 저 곡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판을 다 잘라주시면은 앞판을 가지고 뒷판을 뜰 거니까요. 그 다음 종이를 좀 앞으로 놓고 앞판을 밑에 기장을 딱 맞춰주세요. 밑에 기장을 딱 맞춰주고 앞에 불이 더 나갈 거니까 여유 놔주시고요. 뒷부분은 불이가 더 튀어나갈 거니까 종이를 놓을 때 있고, 자, 무릎선 똑같이 무릎선 표시해주고 뒷판은 앞판보다 반인치씩이 커져요. 반인치씩 크게끔 그려주세요. 앞판보다 반인치 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제가 긋는 점을 A점이라고 할 거예요. A점에서 2분의 1 내린 점, A점에서 2분의 1 내린 점이 있어요. 거기랑 사선으로 선을 하나 그려주시는 거예요. 2분의 1 내린 점이랑 거기서 2반, 불이 2반 나가요. 앞에 부분에서부터 2반이에요. 앞에 부분부터 2반을 나가서 표시를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A점 앞판에서 A점이라는 부분에서 반인치 내려서 약간 사선으로 쭉 선을 그려주면은 2반을, 그리고 앞에 부분서부터 2반을, 앞에서부터 2반을 나가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불이 나가는 것처럼 공식이 2반 8분의 1씩 커지면 돼요. 사이즈가 커질 때마다. 자, 그리고 이번 A점에서 안으로 2분의 1 들어오고 레지키선과
바지 중심선에서 반을 되는데 사선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중심을 직각을 맞는 데랑 자연스럽게끔 그 선이랑 연결시켜줘서 4분의 웨스트 나가고 다트량 1인치 나가는 거예요. 4분의 웨스트 다트량. 자, 그 다음에 힙은 7인치 내린 점. 거기서부터 7인치 나가서 쭉 그려주신 다음에 4분의 힙 나가주시고 곡자로 허리하고 힙 연결시켜주시고 자, 얘랑 연결시켜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려도 바로 연결시키는 게 반인치 살짝 위쪽을 겨냥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한번 긋고 다 끝까지 갈 반만 그리고 돌려서 암홀 또 밑에 자랑 연결시켜주고 여기 꼭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두 번 세 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암 쪽에서는 직선을 그리고 반인치 내려서 곡자로 연결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패턴을 치워볼게요. 패턴 치우면은 선 안과 덜 그려졌던데 한번 마무리 그리고요. 요렇게 되고, 암홀자로 요렇게 자연스럽게 그려. 2인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트 하나, 뒷 중심 정도에 놓고서는 다트 하나, 1인치짜리 반인치 해서 1인치짜리 해서 4인치 정도 내서 뚱땡이고, 자, 이렇게 하면은 뒷판까지도 기본 원형이 다 끝난 거예요. 자, 얘도 한번 잘라 볼게요. 처음에는 바지는 선을 그리는 걸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불이 나가는 부분을 어려워하거든요. 자세히 보세요. 불이 부분 아까 A라는 앞판 A라는 점에서 반인치 내려서 사선으로 나가고 불이 나가고 A라는 점에서 안쪽으로 반인치 들어오고 위쪽 반반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 한 두 번 세 번 보면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좀 빨리 최대한 천천히 돌리기는 하는데 시간적으로 줄여드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 놓은 다음에 반을 딱 접어주세요. 바지 부리하고 무릎선 있는 쪽을 쭉 주고 쭉 그려주면은 뒷판 레지켓선이 되니까 나중에 재단할 때 편하라고 선 하나만 그려주세요. 자, 잘 이렇게까지 따라오셨죠? 앞판, 뒷판하고 앞판 패턴 잘 놔주고요. 잘 뜨셨는지 사진으로 카카오톡으로 찍어서 보내봐 주세요.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의 위에 상의 원형 한번 떠볼게요. 상의 원형 떠볼게요. 피로치스 상의 원형 간단하게 도시카 그리면 이런 게 상의 원형이겠죠. 가슴 다트 하나 들어가고 뒷부분 끊어지는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원형인데 피로치스 제가 옆에 써놨죠. 15 어깨 15 등 길이 15 뭐 이렇게 등품 13 2분의 1 앞길이 15 2분의 1 앞품 12반 가슴 33 허리 26 힙 36 자 여러분들 치수가 있으면 여러분 치수를 뜨시면 돼요. 이건 기본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먼저 그러면 상의 원형 뒷부분 먼저 뜰 거예요. 뒷부분 먼저. 자, 상의 원형 먼저 등 길이 체크할게요. 등 길이에요. 자, 등 길이 먼저 등 길이 놓은 거예요. 1번이 등 길이. 그 다음에 6분의 바스트 나간다고 하는데 자, 어려우니까 2, 4, 3 외울게요. 2, 4, 3. 치수 올라갈 때마다 8분의 1씩 커진다고 얘도 바지 부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2, 4, 3 놓으세요. 2, 4, 3. 그리고 1인치. 2, 4, 3 나가고 1인치. 1인치는 거진 그냥 1인치라고 외우세요. 치수들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으면 1인치라고 외우시고요. 2, 4, 3 나가고 1인치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4분의 3 내린 데다 선 하나 그리고 2분의 어깨점이랑 4분의 3이랑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얘를 B점이라고 할까요? 자, 헷갈리지 마세요. 자세히 보세요. 4분의 3 내린 거에다 2분의 어깨. 어깨가 몇이에요? 15니까 7 반이니까 7 반. 자, 그 다음에 4분의 진동은
4분의 바스트. 진동은 4분의 바스트. 그러면은 33이니까 84일 정도. 진동은 84일을 놓으신 거예요. 이게 진동 놓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슴에 나갔는데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분의 1. 4분의 바스트 8과 4분의 1 플러스 반인치 여유분. 반인치 여유분. 4분의 바스트. 자, 어려운데 제가 두 번 한번 돌려서 보세요. 자, 그리고 똑바로 내리는데 진동은 4분의 바스트. 자, 가슴은 4분의 바스트 플러스 여유. 그 다음에 등품은, 등품이 13반이니까 반하면은 에다가 여유분 4분의 1, 2분의 등품 플러스 4분의 1 여유. 그래서 D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야. 이게 화면에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암홀자로 이렇게 연결. 자, 그리고 목 부분도 한 3등분 나눈 점에서 이렇게 해서 직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어깨 부분 앞 이게 뒤 부분이 이렇게 호폴록 이게 들어가요. 그 부분을 좀 찝어줘야지 되는데, 자, 요 부분 나중에 정확한 그거를 설명해 드리고 요번에 외울게요. 한 2인치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선 하나 긋고 한 3인치 정도 내린 데에서 다트 하나 4분의 1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2인치 어깨에서 2인치 들어와서 3인치 정도 내린 데서 평행이고 4분의 1 다트. 그리고 자르는 거 잘 보세요. 어깨 자르는 거 이렇게 꼭 잘 보세요. 지금 어떻게 자르는지, 이 지금 네크 자른 다음에, 자, 진동 자르고 그 다음에 어깨 낫지 넣고 MP 시켜주는 거야. 찝어주는 거야. 테이프로 이렇게 잘라서 찝어주시는 거야. 나중에 저 다트 분량을 없애는 거를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요게 기본 원형이에요. 뒷판. 자, 뒷판 뜨셨으면 앞판으로 가볼게요. 뒷판을 데리고 갈게요. 자, 깨끗한 종이에다 잘 놔주시고요. 그리고 뒷판에 중심선 똑같이 그려주시고요. 자, 이 앞길이를 놓을 거예요. 앞길이를. 앞길이는 12반. 자, 앞길이는 15반이죠. 놓고 그다음에 뒷길이 저기 진도 아까 설명 그 먼저 목 부분 243. 243 외우세요, 그냥. 243. 나중에 뭐 6분의 바스 너무 어려우니까 243, 5 사이즈는 243. 한 치수 커질 때마다 8분의 1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어깨 4분의 3 내린 데서 2분의 어깨랑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아까는 143 내려주시는 거예요. 143 내린 데랑 2분의 어깨랑 연결시켜 143 내린 데. 그러니까는 등길이 앞길이 쭉 그린짐에서 143 내린 데랑 하는 거고, 자, 진동 4분의 진동 놔주시고요. 4분의 바스트가 진동이죠.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분의 1 여유분. 2분의 1 여유분 똑같이 앞품이랑 똑같이 2분의 1 여유분 표시해서 나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분의 앞품 플러스 4분의 1. 2분의 앞품 플러스 6 사이에서 그럼 6 4분의 1이니까는 이렇게 4분의 1 여유분 플러스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직각 앞에는 꼭 직각 꼭 맞아야 돼. 암홀 암홀자로 천천히 각을 돌려서 해주시고 그리고 똑바로 내려주시면 돼요. 자, 나간 만큼 플러스 4분의 1 옆선보다 4분의 1 그러니까 한 3인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암홀자로 휙 여기 앞에 골시를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자, 아까 지금 목점서부터 A점서부터 내린 9반 정도 내린 게 U장이에요. 9반이. 그리고 앞에가 7인치 반이니까 3반이 U폭이에요. U장과 U폭을 합쳐진 데가 바스트 포인트 BP점이라고 해요. BP점이랑 평행하게 쭉 그린 선. 앞판 뒷판 차이가 2분의 1이 나요. 거기에 2분의 1을 다트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판 원형 끝이에요. 제가 말이 좀 빨랐을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두 번 세 번 들어보는 방법뿐이 없으니까요. 두 번 세 번 들어주시고요. 유장 9반, 유폭 7인치 뭐 그런 부분들 말이 빨라도 다시 들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종이 자르는 연습도 많이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패턴 원형이 뒷 앞판 원형도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스커트 그다음에 바지 이렇게 원형 뜬 것들 상의 원형까지 이렇게 뜬 것들 카카오 플러스 림바로 보내주시면 잘했는지 잘 떴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래요. 그래야지 저 림바도 힘내고 열심히 매일같이 이렇게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 힘을 얻어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명품 옷 카피하는 거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